왜 이렇게 일찍 왔어? 먼저 와 있어야지. 여자친구를 만나는데. 진짜 여자친구 하나 만들어. 그건 좀 귀찮고. 뭐 별일 없었어? 그럼. 오 교수 나 만난다고 싫어하지 않아? 얘기 다 알아듣는 사람이야. 그거 뭐야? 어 이거 해. 가볍고 좋아. 아 여기요. 나한테 정보 좀 줄 거지? 그래. 돈 좀 벌어봐. 큰 거 하나 있어. 그렇지. 뭐 있는 거지? 너 그 정도 감각이면 큰 손 해도 되겠다. 그 정도까지는 안 바라고 자기네들 커넥션에 끼워주기만 해. 좋지. 주문하십시오. 아 같은 걸로 한 잔 더요. 예. 어 이제 와? 집에 있었어? 저녁 약속 취소하고 좀 쉬고 있었어. 강우석이 만났어. 의논 좀 해. 우석이 만나는 거 기분 나쁘지 않지? 뭐 일이 있으니까 만나겠지. 당신 다시 주식에 재미붙인 모양이지? 저번 일로 당신한테 타격이 있다면 있는 건데 때를 보며 기다리면서 재력이라도 챙겨놔야지. 나도 요즘 그런 거 생각하고 있었지. 마침 요즘 막 뭐가 돼가고 있으니까. 뭐 좀 알아낸 거 있어? 오성전자 어쩐지 낌새가 이상하다 했더니 아이나 다를까 우석이네 패거리들이 담합해서 막 키우는 중이더라고. 그래? IT 쪽 건드리더니? 그러면서 나한테 다 넣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? 그냥 따라가긴 좀 그렇겠다 싶은데. 아마 내일쯤 애널리스트 하나가 분석을 낼 거야. 그래? 어떻게? 지금 그런 식으로 불려놓는 건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지. 어머, 확실해?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5성에 다 넣지 말고 3대 7로 나눠서 3은 5성에 그냥 두고 7은 K.K를 사. K.K면 회생불능이라고 하지 않아? 강우석이 그 친구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젊은 애들이 찍었어. 그래요?